2020년 6월 21일 오전 11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으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재와 사랑 은혜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귀 말씀 힘내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예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개풍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오래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린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코로나가 속히 다 소멸되게 해주시옵시고 백신이 또 속히 개발돼서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온 땅의 온 백성들이 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6.25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북이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공예배가 현장예배가 다시 이 다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시는 교육 목사님 우리 정경길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시게 됩니다. 먼 길에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이곳에 오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병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속히 다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백신도 속히 개발돼서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저희들이 마음껏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남북한이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두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주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경열 목사님 이제 먼 길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템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사역을 위해 달려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전대를 붙들어주시옵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또한 새 삶을 살을 때에 안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착된 아버지여 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뭐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의 친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과 또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한 승리를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참으로 이 흉흉한 이때에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시기를 다 싸워 최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모든 우리 분들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이 되어서 이때에 참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참으로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6월 셋째 주일이 우리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들께 먼저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예,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왔는데 예,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 예, 어머니보다 미비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근에 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또 새롭게 많이 이러한 이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이 있다. 그것을 연구 결과 이렇게 보고된 게 있는데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 또 이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결과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만드 리콜라이라는 사람의 이 연구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영향에 대해서 낮은 성취욕, 낮은 자존감, 그리고 동료들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청소년 때의 음주의 이 뭡니까?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러한 보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 사실인데요. 1976년도 한국인 최초이자 시각장애인으로 박사가 된 이 강용우 박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에서 장남 진석군이 하버드에 지원할 때 그 받은 질문과 그에 대한 이 답을 그 책에 적어놓고 있는데요. 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 강용우 박사님의 장남 진석군이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답을 하버드 대학 감시관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자 이렇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이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이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듯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강용우 박사님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영적 아비에 대한 말을 많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냐. 자,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아버지들이 무엇보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참으로 이러한 가장 이 뭡니까? 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서 세상에 그 멸망으로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만드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영적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영적 아버지는요, 스승보다 훌륭한 아버지다, 아버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신 말씀, 자, 15절, 자,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자 스승과 이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삶의 그 풍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 자, 이 스승은요, 이 당시에는 보통 노예 출신들이 이 각 가정에 스승이 돼가지고 부모 대신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는 또 말이 나와요. 가정 교사, 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교사를 따로 두고
부모는 그들에게 맡기고 돈을 주고 자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뭡니까? 자 로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모든 이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뭐예요? 지배하면서 로마의 영향력을 뭐예요?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그 다음이 로마 시대로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자 노예라고 하면은 무슨 뭐 노예가 아주 뭐 뭐예요 무식하고 또 뭐 그냥 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자 그런 게 아니라 노예지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참 인격적으로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러한 노예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예요? 돈을 주고 자기 집에 자녀들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이 뭡니까 가정 교사와 아버지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다 그런 말.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스승은 자기 아버지보다 그렇죠? 그 스승이 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보다 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뭡니까? 자, 생명과 같이 그 자녀를 양육을 하고 이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이 1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자,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자, 이러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들을 양육을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그러한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교사들이 아무리 지식이 풍성하고 언변이 능통을 하고 정말 뭐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말로 인해서 그 뭡니까? 이 성도들을 키우고자 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예요?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그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아비의 마음과 같이 그 자녀를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정말 자기 몸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관계가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아비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199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이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수술에서 수혈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소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자, 그는 속수무책으로 이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기 형제도,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얼굴에 웃음을 띠고요, 늘 밝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자, 그 아이의 모습이 이 매스컴에 이제 이 뭡니까? 자, 그렇게 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자, 그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친히 와가지고 이 어린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를 줍니다. 또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까지도 이 어린 소년을 방문을 해가지고 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자,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이 소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소년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이 기독교 잡지에 실려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 주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 스승인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 영적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저 참 멸망의 그러한 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것이 이 참으로 악몽이 되겠습니까? 자, 몇 년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 이 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를 불덩어리로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소방관들이 재빠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다 대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결에 뛰어나온 한 부인이 저 2층 아파트 침대에 내 아이가 있어요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막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소방관들이 그 여인을 말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타서 불이 타 죽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소방관이요, 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닥다리를 타고 2층에 이 창문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오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 호스로 물을 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소방관이 자,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2층 그 여인의 그 집 창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호스로 물을 계속 그 소방관에게 뿌리면서 그 소방관은 그 불길 속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그 어린 침대에 큰 뭡니까? 큰 아이가 이불 속에 그 감싸 있는 것을 착 이렇게 안고 재빠르게 그 이 아기 방을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사닥다리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감싼 그 요를 펼쳐보니까요,
그 요에는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형이 그 요에 덮어 있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기절초풍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더 우리가 기절할 일이 뭡니까? 더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정말 슬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영혼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 지옥불 떨어져가지고 지옥불에 타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식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영적 아버지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적으로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이 천국으로 이 인도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 아버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희생의 아버지다. 자, 15절 후반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가 주 50년 내지 51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정말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천막을 뭡니까? 만들면서 일찍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자,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참 먹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 오직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가장 큰 그러한 사명인데 자, 이 참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 겸해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것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1절로 13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배척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참으로 천하게 자 그렇게 이 뭐예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그 말씀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삶의 의욕을 찾게 되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면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모여 그냥 따로따로 취급을 하게 되면 그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창녕의 어떤 의붓 아버지가 9살 자기 자식을 학대를 해서 신문에 크게 이렇게 이 기록에, 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냥 아이를 때리고요, 불로 지지고요, 뭐 밥도 안 먹이고요, 옷도 벗기고요, 쇠사슬로 묶으면서 그 이 9살 그 의붓 자식, 그 자식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그러한 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유치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의붓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친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생명처럼 아끼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다.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희생에 그러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영적 아버지는요, 훈계하시는 엄격한 아버지시다. 자,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미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 4장 이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계를 하면서 자, 그렇게 질타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매를 둘 수 있는 아버지예요.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잘못된 것을 그저 보기만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고린도 교회는 탕파 싸움이 있어요. 바울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사람에게 이 뭐예요? 우리는 이끌리지 않겠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파. 자,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뭡니까? 이렇게 탕을 짓는 자 그러한 이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엄격하게. 그렇죠? 내가 매를 들고 너에게 나아가랴.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것이 영적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참 선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자, 무슨 매를 듭니다. 자, 이 사모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딸의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딸이요, 엄마 왜 때려? 그때 이 사모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못되게 만든 마귀놈을 때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 사모님이 책징을 들고 딸을 때리려고 그렇게 이제 이 신용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아이가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마귀가 방금 도망갔어. 자, 그러면서 그 후로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자, 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때
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아버지는 뭐예요? 엄격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를 대서 대기까지 자, 그 자녀를 모여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부모야말로 진정한 아버지가 이 부모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모는 뭐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보세요. 사도바울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잘못하면 사도바울이 나는 참이 뭡니까?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뭡니까? 그만큼 영적 자녀들 앞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뭡니까? 영적인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개가 자기들만 옆으로 걷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곧바로 걷도록 가르칩니다. 힘들지만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라고 시범을 보입니다. 자식들이 어렵사리 따라 봅니다. 그런데 저쪽서 개를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가 원래대로 옆으로 도망을 쳤어요. 물론 새끼 개들도 모두 다 옆으로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비 개가요 다시는 자식들에게 앞으로 곧바로 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화처럼 오늘의 아버지들이 자식들 앞에 체면이 많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활이 엉망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저렇게 살아라 말한다면 그 말은 자식들에게는 씨가 먹히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적 아버지가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도 상하고 또 위도 상하는 것을 아는 어머니가 아무리 먹지 못하게 해도 그 아들이 계속해서 설탕을 먹으니까 생각도 못해서 그 장소에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을 끊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가거라, 그리고 보름 후에 오너라. 자, 보름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선생님께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또 가거라, 그리고 보름 후에 오너라. 자, 그래서 보름 후에, 자, 다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설탕을 끊어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라. 자, 그때 그 아이 어머니가 그 선생에게 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30일 전에 설탕을 끊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30일 전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설탕을 끊으라는 말을 왜 30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그냥 보내시면서 보름 후에 와라, 그리고 또 보름 후에 또 와라. 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설탕을 끊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때요,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설탕을 좋아한단다. 내가 설탕을 즐기면서 어떻게 아들에게 설탕을 끊으라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설탕을 끊으려 했는데 처음 보름간은 실패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끊으라는 말을 못했다. 그 다음에 또 보름이 지나도 또 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30일이 지나서야 이 설탕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나이 많은 나도 끊었으니 너도 이제 끊도록 하라. 자, 그 말씀을 들은 아이가 그날로부터 그 설탕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아 나처럼 되라, 어머니들이 딸들아 엄마를 본받아라, 선생님들이 자, 이 무미가 제자들에게 이 선생처럼 나같이 되거라. 자,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영향을 따라서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숙히 자라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예, 아버지들 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되시는 분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정말 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영적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적인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정말 친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고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러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디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은혜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하지 아니 안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죄가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해라는 원식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의 물질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참으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혼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얻어서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 폭력 사태가 진정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또 위생에 또 안전 규칙에 잘 이렇게 또 준해 주셔서 이런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911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오전 9시 11분 또 밤 9시 11분에 꼭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영혼 한 사람 구원하자 이 기도하실 때에 한 영혼을 이렇게 여러분 정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또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플로리다에 코로나19가 더 확진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7월 달에 꼭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꼭 7월 초에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협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7월 첫 주부터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실 우리 정경빌 목사님, 정병길 목사님께서 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오시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도 정말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